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스페이스 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저희 베리베리가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시리즈 라운드 2 홀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타이틀곡 트리거는요, 유니크하고 중독성 강한 인트로 시그니처 사운드와 텍스처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베리베리가 컴백을 맞이해서 마이뮤직 테이스트에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베리베리를 위한 재밌는 게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바로 answer to keyword bingo입니다. 일단 키워드를 보고 화면에 제시된 행동을 답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얼른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스피디. 자, 어떤 것부터 뜯는 게 좋을까요? 하트. Hard attack. Better. Better. Episode. 와. Better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 데뷔 때 첫 번째 쇼케이스 그때 또 떡볶이. 아, 줬던. 저희가 떡볶이를 네. 준비해서 이 Better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뜻깊었습니다. 네. 아, 저는 Better 에피소드 하면 그거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뭐요? 팬사인에서 이제 네. 연우 생일이었는데 아~ 그때가 대면으로 이제 축하받은 마지막 친구 생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300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베리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베리 카페. 네, 그때 저희가 직접 커피랑 음료수도 만들고 서빙까지 또 직접 하는 그런 시간 가졌었는데 정말 뜻깊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넥스트. 자, 넥스트는 뭐? 여 할까요? 룸 할까요? 백 할까요?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 바로 갈까요? 여로 가시요. 여로. 이거 실패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여로 가세요. 여로 가세요. 짠. 베리. 자, 베리 노래. 노래인데요. 뭐 각자 뭐 떠오르는 노래를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이번 노래죠. 6 7 8 pull the trigger. 철저하게 lockdown. Take me down, take down. Trigger, trigger. I don't know. Trigger, trigger. Yeah. 거기서 탈 줄 몰랐어요. 예. 좋습니다. 트리거 트리거 어둠 속의 트리거 트리거. 좋습니다. 트리거가 또 있을지 모르고 저희가 이미 했어요. 네. 하지만 성공? 성공. 이따 성공. 알겠습니다. 그럼요. 트리거가 또 이번 앨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트리거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트리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다음 거. 네, 다음 거 리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뜯을까요? 네, 네, 네. 위쪽 리. 위쪽 리.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방탈출. 방탈출 에피소드인데요. 아. 저희가 또 호영이 형, 강민이, 용승이, 기현이 형, 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방탈출을 많이 다니고 했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느낀 건 저희 멤버들은 방탈출에 이제 소질이 없구나. 네.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저희 다섯 네. 명이서 엄청 큰 방탈출을 갔는데 네. 그 힌트를 써야겠다. 무제한이어가지고 다 썼잖아요. 다 썼죠, 다 썼죠. 근데 문을 열었는데 또 문이 나오고 문이 열었는데 또 방이 나오고 언제 탈출해요 그러면? 문을 또 열었는데 방이 진짜 한 앞에 다섯 개가 더 있더라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힌트가 무제한인데도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아~ 자, 다음. 잘 들었습니다. 뭐 컴 배 배로 가시죠. 배로 예 배낭 뜹시다. 아, 그렇네요. 배낭 뜨고. 이거 성공하면 두 주 완성이에요. CCTV. CCTV? 이게 뭔가요? 이거는 몸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CCTV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를 주시면 표현해 보겠습니다. 와, 오케이. 하나. 둘 주제 셋. 비슷한데 다 뭔가 보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면 한 거 아닌가? 나랑 은승이랑 비슷한데. 아니야. 아니에요? 여로가 일단. 아, 연우 빼고 다 똑같은데 연우, 사실. 아니 연우야. 아, 근데 연우야. 제가 이거 두 손이 안 돼가지고. 연우야. 한 손으로 하면 되지. 예? 네? 연우야. 아니 그 형이 왜 공격을 해요 형? 우리 팬. 그러면 되지 않냐?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막혔고요. 그러면 밑에 리 내려가게 내려. 네, 밑에 리로 가야겠네요. 저는 반신반. 자, 이거 요거 그 뮤비에서 이거 너무 쉬워요. 민찬이 알죠? 민찬이 형. 하나, 둘, 셋. 형이 왜 이러고 있어요? 말이 돼. 아니, 얘가 당사자잖아. 네. 이번 나 지판 이렇게 봤어요. 그래, 나 알아. 나도 그거. 어제 지점에서 이렇게 봤어. 어제 지점에서. 맨... 이건 성공이야. 왜냐면 성공인 이유가 민찬이 형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사실 이거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보고 있어요. 도현이 형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솔직히 인정해 줘야 되는 이거는 게. 제가 인정. 팔꿈치 안 좋아요. 네. 얼마 전 팔꿈치 안 좋아요. 아, 잘 못 돌려요. 돌아가 안 돌아가더라고. 아,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자, 자, 그럼 컴을 노려서 두 줄로 네. 두 줄로. 네. 오케이 거울. 거울.
노래? 거울 자 거울 거울 있잖아. 거울 우리 Face Me 한 거 있잖아. 아, Face Me. Face Me. Five, six. 아 잠시만 어디 어디? 아 상관없지. 아무튼. 아 상해 상해면 안 돼. 아 상해 안 해 상해 안 해. Five, six, seven, eight. Lay back, lay back. Ready or not. 아. 아 됐어. 왜냐면 아니 또 이게 거울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막 춤도 그렇게. 막 반대로 추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네. 사실 레이백이 거울 노래였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거울 노래. 거울, 네, 거울에 대한 노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거울의 빛이 내 모습이 약간 레이백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오, 맞아요. 네. 그런 기념으로 네. 백 뜯어볼까요? 네, 백 좋습니다. 네. 네. 요거 뜯으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아, 레이백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쫙 여름. 여름 어려울 것 같은데. 여름 노래. 아 우리 또 팬미팅 했었잖아. 아, 그렇죠. 봐. 아자. 봐. 다시 여기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와우. 그러면 마무리 한 개 좀 아쉬운데. 아 그래요. 네, 뜯어봐요. 름 름 친구 서운해요. 네 름 친구 나온다고. 름 친구 뜯어가 보자. 네. 하트 어택. 하트 어택. 자 하트 어택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하트 어택 알죠? 아 알죠 네, 알죠. 진짜 하나 둘 셋 아 아! 아니 이용!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맞아 맞아! 지금 맞아! 하트 비트! 아니 아니 그 하트 그 비트 시잖아요. 아니 왜 하트 비트잖아요. 아 하트 거죠. 아! 성공! 아 저희가 그래도 하나 빼고 다 맞췄어요. 어, 네 처음 해보는 게임이었는데 멤버들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지도 못한 아, 멤버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는구나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배러들 일단 마음태에서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좋고요. 코로나 때 많이 치실 텐데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배러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저희 빙고 맞추는 거 보고 또 이렇게 힘든 마음 힐링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트위거도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항상 행복한 마음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또 다양한 콘텐츠로 저희 벨벨이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저희 재밌는 시간 보내요. 네 기다려주신 배러분들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벨벨이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마이뮤직테이스트에서 저희를 메이크 해주세요.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벨벨이었습니다. 스타 웨시의 스타 메이킹 바이바이.